달달한 깍두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여기는 손질하고 깍두기 크기는 알아서 자기 재기에 맞게 잘라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좁게 할 거예요. 가위치는 같이 쓰면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위치는 땡겨서 두 개 같이 썰고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사이드는 같이 썰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깍두기를 썰었으면 절고 넣을게요. 여기 한 줌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소금이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먼저 양파는 믹서기에 갈 거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굳게 썰어서 그냥 배는 껍질은 까고 집에 남은 과일 있으면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시원하니 깍두기가 시원하니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을 넣어서 갈아서 넣어주면 훨씬 맛있어요. 생강 3쪽 넣고 그 다음에 마늘하고 같이 갈아줄 거예요. 쪽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역시 모양도 저기하지만 쪽파가 차가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좀 굵게 썰어서 지저분하니까 짤짤하니 썰으면 지저분하니까 좀 굵게 썰어주세요. 저는 찹쌀풀로 하거든요. 찹쌀풀이 없을 때는 그냥 밀가루로 해도 되거든요. 찹쌀풀 두 큰술을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저어주세요. 살짝 끓여야 돼요. 찹쌀이 풀어져야 되니까.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식혀야 돼요. 그래서 식을 때까지 좀 이렇게 하고 아까 처음에 소금에 절여놓은 무를 채반에 부어가지고 소금 있잖아요. 소금 있으니까 한번 살짝 물을 이렇게 헹궈주세요. 이게 무에 소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 한번 찌끄라고 버리는 거는 새우젓이 들어가니까 짜요. 그래서 소금물을 흘러내리고 새우젓 양념 아까 배, 사과, 양파, 마늘, 생강, 새우젓까지 갈았어요. 믹서에 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부어요. 부어가지고 부은 다음에 고춧가루 5스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넣고 여기 포인트가 당원. 이게 달달하니 익으면 사이다 같이 톡 쏘는 맛을 내거든요. 이게 이거 티스푼으로 하나. 그러면 아까 침에 찹쌀풀 쏘는 거 있죠? 그걸 여기다 부어주세요. 다음 파 넣고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익으면 바로는 별로 저게 한데 익으면 사이다 맛 사이다 넣어가지고 톡 쏘는 맛이 나요. 당원을 넣으면 설탕을 넣으면 이 김치가 느끼해지고 그 저기 같이 느른해지거든요. 근데 이 당원을 넣으면 엄청 깔끔한 맛이 나요.
이렇게 해서 참깨 여기다 참깨 좀 넣고 그래서 이제 익혀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딱 통에 담아서 한 3일 정도 밖에 놔두세요. 그냥 실온에. 그러면 시원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옆에 무에서 물도 나오면서 이 아까 달달한 당원 넣으면서 거기에서 해갖고 사이다 맛이 나면서 맛있어요. 톡 쏘는 맛이. 됐습니다.